같이 찬송가 134장 부릅니다.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기서 그발리 오시니 다루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의 화칠이 맹인이 눈을 뜨는가 보았네. 그발리 오시니 냉각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영원히 사모한 주님 평사란 마음에 눈서 나 배우고 부르고 내 기부와
참 사랑 많으네 나의 내 구주와 저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1년 365일 새벽기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출애굽기 40장 불찰입니다. 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에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심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웁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은 오늘 하루 삶을 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 얼마 전에 택시기사를 살해한 살인범 사건이 나는데 그 안에 사람이 있다고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금수만도 못한 행위인데 그게 뭐냐면 그 영의 문제예요. 그 영에 누가 자리 잡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 때 우리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근데 악령이 임하면 악령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미움 그것을 자꾸 촉발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악령이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 지도자가 만약에 성령이 충만하면 되게 화평하고 하나되고 서로가 이렇게 되는데 그 안에 무슨 영이 있느냐? 무슨 영이 있느냐? 예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 시켰겠어요? 애굽 땅에 있으면 당신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걸 불러냈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성막을 만들게 해요. 근데 성막을 만들게 된 그 시점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오늘 40장 17절에 보니까 둘째의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래서 뭐예요? 1년 만에. 40장 17절에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지 둘째 해. 그럼 뭐예요? 1년 지난 거예요. 그죠? 둘째 해 첫째 달. 그리고 뭐예요? 초하루에. 그달 초하루에. 우리 초예평교회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매월 1일은 월삭 전교회 특별세례교제라고 해서 예전에는 엄청 많이 나왔어요. 예전에는. 막 그 한 교인 대회 절반까지 나올 정도로. 근데 이게 일대의 기간을 딱 잡았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딱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 시대 흐름인지 뭔지 제가 분석을 해봐야겠어요. 근데 아무튼간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라냐면 그 성막을 짓게 한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정월 초일일에 이제 그 성막을 지어라. 그러니까 선한 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되신 분께 처음 것을 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천년면 막 드리잖아요. 그 우리 간호사 딸이 자기 쳐들고 봤을 때 천년면을 다 드렸더라고. 이제 그 지 아버지 닮아갖고 다 이게 제가 이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처음 되는 걸 드린 건 참 처음 거 귀하거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전통이 이어져 갔고요. 역대하 29점 17절에 보면 역대하 그러니까 지금 40장 2절 여기 이제 역대하
29장 17절. 여기 보면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 때에요. 정월 초하루에 성전을 성결케 하기 시작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게 나중에 이어지는 거고, 그 모세는 우선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예배 받으실 성막을 제일 먼저 세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안에 법궤를 두고, 그 다음에 휘장을 치고, 그렇죠? 3절.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을 그 궤를 가리고. 이미 이제 입체들은 그랬으니까 단면도 한번 그릴게요. 울타리. 그죠? 좀 한 다음에 X자를 뜯을 때 요지점 딱 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번제단 있고, 여기 물두멍 있고, 이게 이제 성막이잖아요, 성막. 이미 봤죠?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여기에 휘장을 치고라는 거예요, 이게. 자, 3절에, 이제 여기를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 여기를 성소라고 합니다. 여기에 증거궤를 놓고, 그리고 여기에 뭘 했어요? 휘장을 치고. 휘장을 치고. 이제 그렇게 먼저 했죠. 그 다음에 4절과 5절을 보니까 뭘 드려나요? 그 등대와 향단. 이제 그, 이제 요 앞에 주는 거죠. 이제 등대와 그 향단을 드려놓고 4절, 5절. 그래서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그 증거궤 앞에 두고 휘장을 쳐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뜰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놓아라. 이 얘기가 또 나오죠. 이제 마지막으로 뜰에 포장을 쳐라. 뜰. 그리고 이제 모세가 성막의 모든 기구를 이제 정돌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준비해 두었던 성막과 기구들에게 뭐냐면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거룩하게 하라고 지시를 해요. 이거는 30장 25절을 이하에 지시한 거죠. 그러니까 기름을 부으란 게 이미 30장 25절 이하로. 이거 여러분 찾아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리에 이제 다 배치되고 이제 성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신약 시대 되면 기름 붓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고 하잖아요. 목사 장로를 안수하니까. 그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이제 지시를 하셨어요. 자, 그 이제 성막이 완성되죠. 이게 이제 그 40장 지금 여기는 16절 40장 15절까지 얘기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40장 16절부터 이제 33절까지는 성막을 완성해요. 자, 이제 성막과 그 기구들이 준비되니까 그들은 광야에 있는 동안 자기 진 가운데 그 둘 이제 성막을 세웠는데, 이제 새해의 첫날에 일에 관한 이제 그 기사를 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1절이 보니까 뭐라 나오냐면, 모세가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 그 이제 가려야 할 건 가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보니까 진설병, 식탁을 놓고 그 위에 이제 진설병을 놓고. 그죠? 23절. 그리고 이제 25절로 보니까, 등대를 또 놓죠. 등잔대에 불 켜죠. 등잔대 모양은 이미 그려놨죠. 제가 이렇게 그 초가 있으면 이렇게 좌우로 세 개인 거 이미 그렸습니다. 그 지난 것은, 미리 앞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그의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그의 향기로운 향을 폈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물두멍도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직접 손발을 씻는 그런 모범을 보여줘.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맛있는 모습이 나와요. 이제 40장 그 34절부터 38절까지 34절부터 38절까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져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져. 이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거주지로 삼실 이 세상을 지은 후에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세상을 줬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에 거하시는 곳으로 그 성막을 지은 다음에야 그 다음에 오셔서 구름으로 쭉 내려오셔요. 그 구름으로 내려오셨다는 모습이 34절부터 보면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봐봐요.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 다음에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또 36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의 길로 앞으로 나아갔고, 또 37절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에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모든 행진한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여러분 봐봐요. 이 하나님이 구름으로 이렇게 임하신 거, 이거 구름을 시키나요? 시키나 히브리어로 시키나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구름으로 오신 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뭐라고 하는 거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바울 사도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느냐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어디 있었다고요? 구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가정도, 교회도, 국가와 민족도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구약의 그 구름을 우리가 신약 시대에 받는 그 세례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령한 음식을 먹었는데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 구름으로 임재한 것을요, 바울 사도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이 구름의 임재를 구약에서 이제 이거를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인카네이션 있잖아, 인카네이션.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셨잖아. 자, 그래서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으면 왜 기뻐하지 않았죠? 원망불평, 원망불평.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제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자, 그래서 쭉 지나서 그들은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입술에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오늘 한번 실험해 보세요. 원망불평 한 5분간만 해보세요. 상대방이 짜증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공유적 속성이 있잖아요. 비공유적 속성만 게 아니라 무한성, 불변성, 영원성 그런 거 말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만들었다 이렇게 결론을 자. 그래서 이제 회막에 구름이 이렇게 덮이는 것을 이제 신약 시대로 얘기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으로 더 발전적 의미를 보고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어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성막은 뭘 의미합니까? 성막은 그 네 개로 이렇게 보였잖아요. 보막이 있잖아요. 보막. 우리를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히 거할 것이라고 시편 27편 그 시편 27편은 참 행복하잖아요. 그런 구절이 나오죠. 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구름이 성막에 딱 머물면요. 휘식을 채고 구름이 쫙 올라나서면 이제 이들은 이동을 하는 거예요. 구름을 따라서. 누굴 따라서? 구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쉐키나 이게 안 쓰겠구나. 이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래요. 아,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천만에. 아, 구원은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데요. 아니에요.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구원은. 구원파 이놈들은 과거만 얘기하잖아요. 너 구원받았니? 하고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다 무슨 시간밖에 없다? 현재밖에 없다 했죠. 우리가 볼 때는 과거지만 그때가 현재고 지금 현재는 현재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보니까 현재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미래에 있을 것은 현재.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을 받았고 현재 받고 있으며 그 다음에 미래에 받을 것이다. Will be going to be going out of the corner.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고 싶어 했으면 에덴 동산을 떠나서 방황하던 죄와 죽음 안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우리를 건져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할 때 저는 늘 개혁주의 정통 장로교단의 아주 보수신학이라서 이런 뭐지 그 강렬한 기도원 운동 막 이런 은사 운동 막 오순절파 이런 거 조금만 되지만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예비 시간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구약 시대에 이 구름이 임재했다는 것을 느껴요. 영적으로 느끼고 온몸으로 느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오늘도 구약시대에 임했던 그 구름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1월 1일 신년 첫 번째 새벽기도회에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졌던 월삭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 초하루 특별 새벽기도회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주님, 이 순간에 우리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할 때 우리가 모두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이고, 이경원 권사님, 그 뭐야, 어제 송구영 신 예배 드리고 피곤하지 않으세요? 어디 줌으로 들어오셨대요? 피곤한데. 피곤...